애슐리는 20살이며 그녀의 오빠와는 2살 차이가 납니다. 그녀의 메인 컬러는 눈 색깔인 핑크색이죠. 미남인 앤드류와 비슷하게 그녀도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요리치인 데다가 그림도 못 그리고 공부도 안 하고 친구도 제대로 못 사귀는 등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모에게는 방치당하다 싶어 살아왔기 때문에 부모를 향한 악감정이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해 경계선 성격장애와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앤드류와는 다르게 범죄에 대한 죄책감이 아예 없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녀는 관리인을 악마에게 제물로 바쳤을 때 이상한 장신구를 가지게 되는데 이 장신구는 영혼을 바치는 수만큼 예지몽을 꾸게 해주는 장신구입니다. 이 덕분에 자신과 오빠를 죽이려던 암살자를 역으로 죽게 만드는 데 성공하죠. 그녀는 전형적인 블랙홈으로 이전에 앤드류가 사귀고 있었던 여친에게 욕설과 협박 전화를 계속해 헤어지게 만들거나 자신의 친구가 앤디에게 관심이 있다는 이유로 상자에 가둬 죽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있어서 앤디 오빠는 자신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소심한 오빠였지만 앤드류가 점점 흑화하면서 이전에 자신을 신경 써주던 앤디의 모습이 사라져 결국에는 버림받을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빠를 계속 앤디라고 부르자 이 둘의 언쟁은 계속 심해지고 결국 앤드류가 완벽하게 흑화하자 자신이 알던 앤디 오빠는 사라졌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블리오 엔딩에서는 앤디라고 부르는 것 이외에도 그를 묶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알게 되고 오빠를 사랑한 건 여전하기 때문에 앤디가 영원히 사라져서 침울해졌을 때도 기운을 내고 오빠를 의지하게 됩니다. 참고로 애슐리는 원래 레몬맛보다 초코맛 머핀을 좋아하지만 앤디가 생일로 레몬맛 머핀을 사준 적이 있었기에 레몬맛에도 정을 붙이게 됩니다.